1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유자주 만드는 방법, 화향 입주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유자의 껍질을 벗겨 잘게 썰고 주머니에 넣고 술 위에 달아 의 방법처럼 한다. 만약 껍질을 벗겨 술에 넣으면 얼마 오래지 않아 술이 시거나 상한다. 그래서 이 에디라는 것은 향기가 있는 꽃으로 빚은 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유자의 껍질을 벗겨 잘게 썬다. 2. 1회 유자를 주머니에 넣어 술 위에 손가락 하나 높이 정도로 매단다. 3. 항아리 주둥이를 밀봉하여 하룻밤 지나 주머니를 제거한다. 만약에 껍질을 술 안에 넣으면 얼마 오래지 않아 술이 시거나 상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머니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